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13번째 장입니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화력 발전의 입지 선정식 고려 사항. 먼저 화력 발전에 대한 이 개요를 아셔야 되겠죠. 화력 발전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연소, 뭐 연료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벙커 시유도 될수 있고 석탄도 될수 있고 뭐 천연 가스와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연료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터빈의 날개를 회전시킨다. 자, 이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터빈의 발전기를 연결함으로써 전기 에너지가 발전이 되더라 하는 것이 화력 발전이며, 화력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죠. 뭐 열이 전기로 바뀐다. 어디에서요? 보일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연료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연료 수송이 원활한 곳이 입지적 장소입니다. 입지적 장소. 그리고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런 배기가스가 발생하죠. 배기가스 이런 문제들을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 조건이더라.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의 입지적 조건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전력 수용지에 가까울수록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죠. 이 조건에서 연료를 원활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 이런 공급을 할수 있는 장소에서, 그럼 어때요? 선박이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연료를 수송하는 아직까지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 이제 선박이니까, 선박이 대형 선박이 원활하게 접근이 해야 된다. 냉각 용수, 치수, 방수가 용이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용수에 원활한 곳이어야 된다. 사용 연료 반입이 용이한 곳, 지진이나 지반 침하와 같은 곳이 없는. 따라서 화력 발전소는 수용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열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 역학이니까 온도, 압력 및 열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BTU. BTU는 영국의 열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British 열량 단위니까 thermal unit에서 이니셜을 보면은 BTU가 되겠죠. 그래서 1파운드의 물을 1도F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1BTU는 해서 0.252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0.252kcal가 되겠고, 자, 표준 기압은 1 ATM으로 표현하는데 이 수원주의 높이는 약 760mm, 즉 76cm의 높이에 해당이 되더라. 높이 1기압이고, 파스칼로 나타내면은 10만 1325 파스칼에 해당이 되더라. 점을 콤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1kWh는 1kW 곱하기 1H로서 열량의 단위인 줄로 바꾼다면은 1000W
곱하기 3600초가 되어서 3.6 곱하기 10의 6성 주 혹은 360만 줄 혹은 3.6 메가줄이 되더라.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보시면 엔탈피. 엔탈피는 물 1kg이 갖는 열량이에요. 열량. 전체 열량. 또는 자, 물 기체 1kg이 일정한 압력에 대하여 비 최적에서 최적이니까 어때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차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하는 일로서. 자, 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기준 무게, 저 1kg의 물이나 기체가 저 전기나 물이 보유하는 전체의 열량을 말하며 저 엔탈피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엔탈피의 단위는 kcal per kg. 자, 1kg의 물이나 전기가 갖는 열량인데 그 열량을 kcal 단위로 환산한 것을 엔탈피라고 한다. 자, 물이나 전기가 갖는 열량을 엔탈피라고 한다. 라고 하며 단위는 kcal per kg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 자, 다음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기준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중요해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물체에서 일어나는 열량의 변화를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눈 것. 자, 열량이 그때 이 변화 열량이 엔탈피로 나타나겠죠. 엔탈피니까 kcal per kg. 자, 이것을 나누기 절대 온도 T니까 도K가 되겠죠. 도K. 그래서 kcal per kg 도K가 그래서 엔트로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열량이 달라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더라. 해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는 S로 나타내며 엔탈피 Q라고 나타냈을 때 엔트로피, 엔탈피를 Q로 나타냈을 때 T로 나눠주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증기의 특성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증기의 특성 선도는 그래서 엔트로피와 네, 온도,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가장 이론적인 기본 사이클이 됩니다. 사이클이 돼서 자, 어떻게 이 사각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각형으로 나타내서 자, 이 1번과 4번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단열 압축 과정이더라. 그럼 반대가 되는 2번, 3번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럼 1번과 2번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 되겠고 5번과 6번 과정은 등온 압축 과정이 되겠죠. 압축 혹은 냉각 과정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 수증기 특성 선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TS 선도에서는 절대 T축을 세로축으로 하고 엔트로피를 그래요. 이 세로축을 절대 온도 가로축을 엔트로피로 하고 그리고 엔탈피 I를 세로축으로 하고 엔트로피 I를 나타낸 것을 IS 선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TS 선도로 나타내지죠. 다음 이제 기력 발전소의 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력 발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력 발전소는 전기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얘기를 합니다. 발전소니까 뭐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를 기력 발전소라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 TS 선도에서 봤듯이 세로축에는 절대 온조를 가로축에는 가로축 여기 가로축 S가 돼 있네요. 가로축에는 엔트로피를 나타내서 자 그래서 1번과 4번 과정은 단열 압축 예, 복습 의미가 있죠. 단열 압축.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열 압축을 했으면 상대쪽에는 단열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겠죠. 압축의 반대가 팽창이 되더라. 팽창. 여기서 등온. 온도가 같으니까 등온. 여기서 팽창. 등온. 압축. 혹은 냉각으로서. 자, 그럼. 이 화력발전소의 사이클에서 각 화력발전소 설비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설비 계통은 잘 몰라도 그래서 단열 압축은 급수펌프에서 그리고 등온 팽창은 보일러에서 그리고 단열 팽창은 터빈에서 등온 압축 등온 냉각은 해서 보일러니까 복수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카르노 사이클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화력 발전 실제 화력 발전 사이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카르노 사이클은 사이클 중에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이론적인 사이클이에요. 두 개의 등온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킨 사이클의 사실은 이 정발순도예요. 예, 전기 발생순도인데 이 사이클을 어디에 맞추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때요? 카르노 사이클이죠. 카르노 사이클을 실제에서 실제 사이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고 랭킨 사이클에서 보시면은 이 3번과 4번 과정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어디에 해당이 됐습니까? 그래서 단열 압축의 과정이며 단열 압축은 급수 펌프에 해당이 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편에는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이 되겠죠. 단열 팽창 과정이며 터빈에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선 등압, 등온, 등온, 등압 팽창이죠. 팽창. 그리고 이쪽 부위는 반대가 되죠. 등온, 등압, 그래서 압축 혹은 냉각이 되겠습니다. 냉각으로. 자, 어디에서 냉각이 이루어진다고요? 복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 과정과 이 과정은 등압 가열 과정이에요. 두 개의 과정이 같으네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4번과 3번, 3번과 4번은 급수 펌프에서 자, 1번과 2번은 터빈에서 2번과 3번은 복수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이라면은 그래서 4번과 4-와 1-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일러가 되겠죠. 보일러에서 일어나고는 작용이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것이 랭킨 사이클, 기력 발전소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해당이 되더라. 자, 이걸 계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을 그려보면은
자, 보일러에서 보일러 입력처에서 물이 공급이 되겠죠. 물이 공급이 되면은 보일러에서 어떤 그래서 건조 이제 포화 전기가 발생을 해서 과열기에서 과열 전기가 전기로 네, 다시 열을 받아서 과열 전기가 터빈을 돌리죠. 터빈의 터빈 수차 날개를 돌려서 발전을 하죠. 터빈에 발전기가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발전을 한 전기를 복수기에서 냉각을 시키죠. 냉각을 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물을 급수 펌프로 인해서 보일러에 다시 입력을 하는 이 순환 과정이죠. 이 순환 과정과 정발선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이 여기 빠졌네요. 요 과정이 해서 과열기 과정이에요. 과열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더라. 그러면은 이 정발선도와 보일러의 계통을 일치시킬 수가 있으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화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과정이에요. 전기를 직접 작업 유체를 사용해서 기력 발전소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랭킨 사이클이다. 그리고 랭킨 사이클의 급수 및 전기의 순환 과정이 보일러에서 등압 과정, 등압 변화에 의해서 건조 포화 전기가 발생을 하고 과열기 내에서 등압 과열이 일어나죠. 등압 과열에서 과열 전기로 이제 터빈의 날개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이제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터빈에서 단열 팽창. 터빈에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수차의 날개를 돌려서 수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발전기를 돌리죠. 자, 복수기에서 등압 냉각함으로써 전기를 다시 물로 바꾸어서 급수 펌프에서 복수기에서 출력이 되는 물을 보일러에 다시 순환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설명한 것과 계통도에서 일치를 시켜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재생, 재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일러에서 과열기예요. 과열기 터빈에서 터빈이 있고 복수기에서 이 급수 펌프가 있겠죠. 급수 펌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압 터빈에 있는 전기를 전체를 추계해서 재열기를 통해서 저압 터빈으로 공급을 하는 전기를 다시 한번 이 가열을 해서 저압 터빈을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재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열 사이클에는 재열기가 있어서 급수를 가열하죠. 가열하는 방식을 재열기라고 하더라. 자, 이 경우에서는 재열기에서 고압 터빈의 전체 전기를 재열기로 가열을 하더라. 재열기로 가열을 해서 저압 터빈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과정, 이런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터빈에서 전기의 일부를 추계합니다. 전기의 일부를 추계해서 뭐를? 급수를 다시 한번 과열을 하죠. 이 저압 터빈에서도 전기의 일부를 추계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자, 이 터빈의 전기 일부를 추계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어디에서 급수 가열기에서 급수를 가열하는 방법이 여기서 재생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재생 사이클 여기서의 재생 사이클 자, 여기 재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자, 그래서 이 재열기와 급수 가열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생 재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재생 사이클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재생 사이클은 전기의 터빈 팽창 도중에 있는 전기 일부를 추계해서 전기가 보유한 열을 급수를 가열하는 방식의 사이클이 재생 사이클이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은 급수 가열기가 있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재열 사이클은 터빈에 팽창한 전기를 보일러에 되돌려서 재열기로 적당한 온도까지 재가열한 다음 다시 터빈으로 해서 고압 터빈의 전체 전기를 추계해서 보일러에서 재열기로 다시 가열한 다음에 저압 터빈으로 공급을 하는 그래 재열 사이클은 재열기가 있더라. 그리고 재생 재열 사이클은 기력 발전소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대부분 재생 재열 사이클로서 어떻게요? 재열기와 급수 가열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 가장 효율적인 실제 사이클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력발전소의 효율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소의 효율식이에요. 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실기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자, 효율은 발전소의 효율은 MH. 자, M은 연료량입니다. H는 연료가 가지는 열 발산에서 발열량이 되겠죠. 연료의 발열량에서 킬로그램 또는 리터가 되겠죠. 석탄은 킬로그램, 가스는 리터가 되겠죠. 리터당 예, 보유한 킬로칼로리 열량 되겠고 860 곱하기 W가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은 MH분의 860W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효율은 여기서 효율은 이와 같이 또 종합 효율로서 보일러의 효율, 열 사이클의 효율, 터빈의 효율, 그리고 발전기의 효율인데 효율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효율은 주어진 효율을 곱한다. 자, 이게 종합 효율이 되겠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 효율은 0.7 내외에 이렇게 0.7보다 클 수가 있고 작을 수도 있더라.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종합 효율로 줄어드는 것이 0.85다. 이러면 효율이 좋은 거죠. 0.7에서 7 내외 0.7에서 0.8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0.8로 주어질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수치를 대하면 훨씬 더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 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아 내가 이 문제를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보일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열기와 절탄기가 되겠습니다. 재열기는 고압 터빈의 전기 전체를 보일러에서 다시 재가열해서 저압 터빈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죠. 예, 절탄기, 예, 절탄기는 급수를 연도 그래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도를 통과시킴으로써 예열시키는 것을 절탄기 예열시킨 만큼 탄이 절감되더라 해서 절탄기라고 한다 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열기는 터빈 내 팽창한 전기를 도중의 과정에서 해서 일부 추출하여 보일러에서 재가열을 한다 해서 일부 라기보다도 이 전체를 추출합니다. 고압 터빈의 전기를 전체를 추출해서 저압 터빈으로 공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부라는 이 얘기를. 자, 그럼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함으로써 이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도가 되겠죠. 배기가스 이제 꿀뚝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수간이 되겠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간이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이제 공기,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이제 꿀뚝의 연도가 되겠죠. 연도가 지나감으로써 이 열을 받는다. 가열이 된다. 그래서 이 석탄 양을 급수를 가열하는데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래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를 이 연도를 통과시킴으로써 가열해서 연료의 소비량을 줄이면서 열을 회수하는 장치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의 전기 급수에 흐르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전기의 급수에서 절탄기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과열기 그리고 터빈 복수기에서 다시 하나가 빠졌네요. 뭐 사실은 그래서 복수기에서 급수 펌퍼가 되겠죠. 급수 펌퍼로 와서 다시 절탄기에서 보일러로 가는 이런 순환하는 과정을 어때요? 순환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순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기는 열 낙차를 증가시키고 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인데 복수기에 의한 손실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50%에 해당이 된다. 이 복수기는 터빈을 돌리고 출력이 되는 이 전기를 냉각시켜서 물로 회수하는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보일러에 제공을 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복수기가 표면 복수기가 되겠습니다. 표면 복수기 기억하셔야 해요. 이 수관입니다. 물이 흐르는 관기에 관을 전기 터빈에서 출력이 되는 전기를 물이 지나가는 관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기가 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표면 복수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수기가 표면 복수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12번째 장 화력발전에 대한 빈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